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성폭력 피해자의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초반에 그 벨기에의 브뤼셀이라는 도시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입었던 옷을 전시한 전시회가 열렸다고 해요. 그 전시회를 연 목적은 그 일각에서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성폭력 범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이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전시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시회에 나온 옷을 쭉 살펴봤더니 노출이 심한 옷도 있어요. 노출이 심한 옷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노출이 심한 옷이 있기는 한데 노출이 전혀 심하지 않은 일반적인 옷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따라서 노출 심한 옷에게만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난다는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다라는 그런 증명하는 전시였다고 하는데 요 얘기를 이제 지인과 나누다가 제가 SNS를 별로 안 하는데 SNS에 보면 그 2016년도 성폭력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남성의 54%, 여성의 44%가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의 얼추 50% 되는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져서 SNS에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우선 절대적인 진리 한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피해자가 어떤 옷차림을 입었다고 한들 그러니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든 혹은 옷을 아예 입고 있지 않은 나체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폭력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100% 가해자에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갈라지는 거냐면 그러면 노출이 심한 옷차림은 이런 성폭력 범죄랑 전혀 관련이 없나?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게 관련이 없다고 하긴 좀 힘들지 않나?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모르니까 이게 관련이 있다 그러면 저런 옷을 안 입으면 될 텐데 그러면 굳이 저런 옷을 입는 게 성폭력 범죄를 유발한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나 라는 식으로 생각이 꼬이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이게 왜 착각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성폭력 범죄랑 옷차림이 아예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관련이 있긴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냐면 가해자 같은 경우에 수많은 대상 중에서 어떤 특정한 피해자를 선택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무의식적인 요소로 옷차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좀 들자면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심리 테스트 중에 집 그리기 심리 테스트라고 있거든요. 스케치북을 주고 집을 하나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이제 그냥 집을 그리라고 했지만 집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아파트 같은 집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붕이 뾰족한 집도 있을 거고 굴뚝이 있는 집도 있을 거고 굴뚝이 없는 집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런 여러 모양의 집 중에서 내가 특정한 집을 무의식 중에 선택해서 그리게 되는 거고 집에 창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선택을 하는 거고 집에 문을 그리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문을 하나만 그릴 수 있는 거고 문을 여러 개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선택을 하는 거고 스케치북에 가득 차게 집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작게 구석에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작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중앙에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양쪽 각쪽에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집을 한 채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채를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울타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수많은 요소들을 내가 무의식 중에 선택을 해서 집을 그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린 집은 내 심리를 반영하고 있어서 그걸로 해서 내 심리 분석하는 데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범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범죄자가 어떤 피해자를 선택을 할 때 이게 무의식 중에 선택을 하긴 하지만 자기가 선호하는 피해자 상을 고르게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피해자의 옷차림이 이런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가해자의 심리를 분석해서 범행을 찾는 수사기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프로파일링.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떤 피해자 상을 선호했는가, 어떤 범행 장소를 선호했는가,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잡는 수사 기법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범죄자를 굉장히 많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차림이 범죄랑 아무 상관없다라고 해버리면 이 프로파일링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 관련 있다는 걸 가지고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말았어야지 라고 피해자 잘못이다라고 몰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걔가 선호하는 요소가 옷차림이 아닌 다른 요소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성폭력 범죄가 발생을 하고 이 범죄의 가해자를 프로파일링을 해봤는데 이 가해자가 바지를 입은 상대를 선호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바지를 입었나라는 걸 이제 요소를 감안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의식적으로 했든 무의식적으로 했든 그렇죠? 그리고 이걸 극단적으로 말하면 피해자가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가서 아니 치마를 입었어야지 왜 바지를 입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지. 만약에 가해자가 짧은 머리를 선호했으면 피해자에게 가서 왜 머리를 기르지 않았냐 왜 머리를 짧게 잘랐냐고 물을 거냐고요. 만약에 가해자가 내가 범죄를 저지른 동안에 정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 보이는 상대를 선호했으면 피해자한테 가서 왜 약해 보이게 생겼냐 강해 보이게 생겼어야지 이럴 수 없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가해자가 노출이 심한 옷차림에 피해자를 선호했다고 해서 피해자한테 가서 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냐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 그러면 어떤 이런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있고 범죄자가 그런 옷차림 선호했으면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옷을 입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 책임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추천과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워터마크 클릭하시면 구독이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